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드디어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6,000명 구독자 이벤트 발표 날이네요. 오늘 구독자분 보니까 벌써 7,000명이 넘어서 7,200명 정도가 되었어요. 이렇게 항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첨 들어갑니다. 등수에 상관없이 10분을 추첨해서 방울복랑 하나, 라일락 하나 이렇게 두 포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댓글을 불러오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추첨 버튼을 눌러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초이 수연님. 네, 축하드려요. 네, 두 번째 분, 첫 번째 초이 수연님 축하드리고 두 번째 또 추첨 들어갑니다. 네, 두 번째 분은 장문경님. 예, 축하드려요. 네, 세 번째 추첨 들어갑니다. 네, 명하김님 축하합니다. 이벤트에 참여합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축하드려요. 세 번째 당첨되셨습니다. 명하김님이요. 네, 네 번째 추첨 들어갑니다. 네, 네 번째 분 아카링님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다섯 번째 추첨 들어갑니다. 네, 다섯 번째는 명혜란님이 예, 당첨되셨네요. 짝짝 축하 응모합니다. 예쁜 6이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다섯 번째 명혜란님 축하드리고 여섯 번째 추첨 들어갑니다. 네, 여섯 번째는 고옥경님 당첨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이벤트 참여합니다. 댓글은 못 달아도 영상 꾸준히 보고 있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여섯 번째 당첨 축하드립니다. 네, 여섯 번째 고옥경님 축하드리고 일곱 번째 추첨 들어갑니다. 네, 딸조아님 축하드려요. 아, 축하드려요. 라일락이 예쁘게 물들었네요. 구독은 옛날에 해놓은 터라 응모만 해보아요. 네, 딸조아님 항상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거 제가 많이 보고 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곱 번째 럭키 세븐 행운의 번호로 당첨이 되셨네요. 예, 축하드려요. 일곱 번째 딸조아님 축하드리고 여덟 번째 추첨 들어갑니다. 네, 여덟 번째는 너니님이 예, 당첨이 되셨네요. 6,000명 축하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예, 여덟 번째 너니님 축하드려요. 아홉 번째 추첨 들어갑니다. 예, 최하나님 축하드려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아홉 번째 네, 최하나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열 번째 마지막 분이시네요. 네, 마지막 추첨 들어갑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김경범님 안녕하세요. 다육이와 열대어를 키우고 있는데 다육이의 경우는 생초보라 많은 것을 배우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부탁드리고 6,000명을 넘어 6만 명, 600명 쭉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이벤트에 당첨돼서 이쁜 아이들 키우고 싶습니다. 아우, 네. 10번째 김경범님은 소원대로 되셨네요. 이쁜 다육이 당첨돼서 키우고 싶다고 하셨는데, 소원대로 되시고, 또 이렇게 좋은 댓글을 저희 600명, 600만까지 되도록 발전한다고, 이렇게 좋은 댓글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10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나머지 다른 분들도 이렇게 당첨되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다 드리지 못한 점,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또 제가 또 만이나 뭐 10만 이렇게 됐을 때또 구독자 이벤트를 할 예정이오니 그때 또 많은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10분 초이수연님, 장문경님, 명하김님, 아카링님, 명혜란님, 고옥경님, 딸조아님, 너니님, 최하나님, 김경범님. 제 이메일을 댓글에다가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메일 주소에다가, 제 이메일 주소에다가 주소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주소는 일주일 안에 남겨주셔야지 제가 이 다육이를 보내드릴 수가 있거든요. 날짜를 지켜주셔야지 신속하게 제가 보낼 수 있고 하니까 일주일 안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이 넘으면은 다른 분에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선물이. 그래서 일주일 안에 꼭 남겨주세요. 제 이메일 주소에 그 답장을 꼭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6,000명 구독자 이벤트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영상 많은 시청 바랍니다.